우리은행에 이어 KB금융과 신한금융도 상반기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. KB금융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1조 8,60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.3% 증가했습니다. 2분기 순이익은 9,90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.8% 증가했습니다. 신한금융은 상반기 순익 1조 8,891억 원, 2분기 순익 8,92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. 전년 상반기 대비 29.9% 증가했지만 전분기보다 10.5% 감소했습니다. 2001년 신한금융 지주 창립 이래 최대 반기 순이익입니다. 은행의 핵심 성과 지표인 순이자 마진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비은행 부문에서도 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.